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도 옥상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활짝 개었네요. 햇빛도 쨍쨍 나고, 아침에는 영하로 내려가서, 영하 한 3, 4도까지 내려가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 일요일보다는 조금 날씨가 따뜻해요. 흐리지도 않고, 그래서 낮 기온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이게 냉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냉해를 좀잘 입는 아이들, 그리고 냉해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그리고 앞으로 냉해를 조심해야 될 그런 다육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아, 제가 진짜요. 요거. 당인큼. 당인이 제가 지난 봄에 냉해를 입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 아차 하는 바람에 또 실수를 해서 한 두세 개 정도가 냉해를 입었어요. 그 냉해 입고 난 다음에 냉해 처리법 같은 거, 그런 거좀 알려드릴 거거든요. 지난번에 봄에 이거 냉해 입어가지고 간신히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냉해를 입어도 걱정하실 거는 없고, 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다시 이렇게 예쁘게 살아나요. 오늘 냉해 입은 거 요거 당인큼 하고, 지난 일요일 있잖아요, 그때 좀 눈도 좀 오고 영하 7도까지 내려갔을 때 여기 냉해를 입었어요. 당인큼 하고 요거 원종 수연, 그리고 요거 이제 호빗 단위는 많이 냉해를 입진 않았는데 다시 좀 살아날 거예요. 좀 약간 시꺼매졌어요. 여기 호빗단이라고 색깔이 좀 비교가 되죠. 당인 종류가 이렇게 냉해를 잘 입어요. 이번에도 또 피해를 봤네요. 요거 제일 심하게 피해본 거 당인큼 하고, 요거 이제 원종 수연인데, 이거는 이제 이게 샤베트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전 이제 옥탑방에다가 어제 놨었는데, 요렇게 이제 좀 녹아놨다가 밑에 아이들만 축축 처졌고, 위에 아이들은 다시 새록새록 또 다시 살아나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냉해를 입기 쉬운 아이들은 예, 라울 종류, 그리고 염자 종류, 그리고 또 이렇게 입이 넓고 얇은 아이들 있잖아요. 입이 넓지 않더라도 좁고 얇은 것들은 냉해를 익히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일요일 날은 여기다가 스티로폼 박스 미니 비닐하우스에다 넣어놓고, 그때는 요 비닐만 씌워놨거든요. 요 비닐 하나만. 그랬더니 위에 이제 눈이 내리면서 얼음이 얼어가지고 이제 이게 이렇게 냉해를 입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비닐도 씌워놓고, 여기다가 이거 있잖아, 압정. 압정으로 이렇게 꽂잖아요, 사방에. 압정으로. 밤중에는 이렇게 이제 비닐을 덮어놔요. 압정으로 꽂아놓으면서 비닐을 덮어놓고, 그리고 이제 낮에는 비닐 속에는 이렇게 이제 담요까지 덮어놨어요. 냉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비닐로 다 덮어놨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놔도, 아직은 낮에 영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아주 햇볕에 잘 달궈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면은 한 영하 5도까지는 견뎌주더라고요. 영하 5도.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조금 위험해요. 밑에 이제 스티로폼 박스도 이렇게 담요를 덮어놨었고요. 날씨가 이제 좀더 추우면 이렇게 이제 뚜껑을 덮어놓는 게 좋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날씨가 좀 살짝 개이고, 낮 기온이 좀 올라갈 것 같은 때는 이 뚜껑을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옥상에다가 이렇게 이제 달구고 싶은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박스에다가 놓고 달구고 있고요. 아주 색감 아직 많이 잘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요것도 지금 약간 샤베트가 된것 같아요. 샤베트가 아직은 근데 멀쩡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잎이 좀 얇고 넓은 아이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잎이 넓고 얇은 거, 백봉 같은 거, 라든지 뭐 이런 거, 유엔의 진주, 네. 다 이제 영하 지금 5도 이하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다 밖에다 놨는데,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 박스 채로 안으로 계단이나 뭐 이런 데다가 옮겨 놨다가 또 이게 이제 박스이기 때문에 또 밖으로 내오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또 이렇게 밖으로 내놔서 색감을 잃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냉해를 쉽게 입는 아이들, 염자, 라울, 요거는 같은 박스에 있었는데도 요거랑 이렇게 같은 박스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요 호빗땅이는 좀 강했는지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는 네 이렇게 세 개는 냉해를 입지 않았는데 같은 박스에 있었던 뭐 당인, 금, 네, 요거 원종 수연, 그리고 호빗땅인도 같은 호빗땅인인데 요거는 조금 물렀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괜찮아요. 요거는 가장 좀 살아났어요. 조금 물렁물렁한데 이건 딱딱하고 살아났고 요게 이제 가장 문제거든요. 당인, 금. 요거는 지금 가운데는 멀쩡해요. 그리고 이제 뿌리도 상하진 않았기 때문에 요거만 이제 자라면서 밑에만 지금 강제로 이렇게 떼어내시면 안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그냥 자기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놔뒀다가 여기 위에 크는 모습을 보면서 네 키우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봄에 요거 그런 식으로 키웠거든요. 밑에 거는 떼어내면서 이렇게 위로 나오는 거 이렇게 달궈가면서 당인금도 그때 냉해 입었었거든요. 봄에. 네, 요것도 이제 이렇게 밑에 거 떼어내면서 이렇게 다시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요것도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냉해를 진짜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티로폼 박스에 넣는 것도 영하 5도 이하로는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옥상이 낮에는 굉장히 따뜻한데 밤중에 있잖아요. 밤중에는 온도가 체감 온도가 더 내려가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지금 또 옥상이 지금 얼음까지 얼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그날 일요일 날도 얼음이 얼었었는데 이렇게 얼음이 얼었을 때는 진짜 조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냉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냉해 입은 아이 조치법, 그리고 냉해를 잘 입는 아이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너무 예뻐요. 자유기만 보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네, 오늘도 예쁜 다육이들 보시면서 행복한 날 되세요.